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한국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 3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서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테슬라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4월 신차 모델 3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32만 대 넘게 팔며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한 테슬라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슬라 올해 말 한국 상륙. 테슬라는 6월부터 서울에 매장을 열기 위해 작업에 들어갔다. 테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 매장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테슬라의 서울 매장 위치는 신세계 그룹이 경기 하남시에 문을 여는 쇼핑몰 스타필드. 신세계 관계자는 테슬라와 스타필드 2점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서울 삼성동에 플래그십 매장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오는 11월 국내 1호점 개설을 목표로 전기차 인증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마니아층이 탄탄한 테슬라가 시제품만 공개한 3만 5천 달러, 약 3,896만 원짜리 보급형 전기차 모델 3은 내년 하반기에 정식 출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비싼 모델 S와 모델 X 기본 모델의 출고 가격은 각각 6만 6천 달러, 약 7,340만 원과 7만 4천 달러, 약 8,280만 원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EV 약 4천만 원의 2배 수준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진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르면 완속 충전기 7kWh로 완전 충전에 10시간 넘게 걸리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테슬라 모델 S의 배터리 용량은 70kWh와 90kWh, 모델 X는 75kWh와 90kWh 등으로 모두 충전해 10시간 이상 걸려 2003년 출범한 테슬라는 약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모델 S 판매량 가운데 10%량이 보조금이 가장 많은 노르웨이에서 팔린 것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가격의 모델 S와 모델 X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각각 예정보다 6개월과 18개월 지나서야 차를 받을 수 있었다. 비싼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인기. 블룸버그 통신은 모델 3은 설계만 끝난 상황이라며 부품 회사 선정 등이 남아있어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내년 말 차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공장에서 모델 3만 생산해도 사전 예약 물량을 소화하는 데 6년이 걸릴 것이라며 테슬라는 예약한 지 7년이 지나서 차를 건네받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을 테슬라는 지난 5월 2년 안에 생산량을 연간 50만 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델 3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 5만 대에서 8만에서 9만 대 규모로 늘리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별 문제 없이 생산 한 해 5만 대 이상 생산해본 적이 없는 테슬라가 10배의 생산 능력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다. 김순신 환경.com